팡요랩.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전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노승환입니다. 네, 오늘 벌써 렉처 4, 네 번째 강화학습 네 번째 스터디 날이에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오늘 할 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강의들에서 어떤 걸 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강에서는 Introduction to RL 해서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 강화학습이 어떤 도메인에서 적용되는지, 뭐 강화학습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을 간단간단히 설명드렸었어요. 그때는 너무 많은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까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그 개념들이 진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2단원에서는 렉처 2에서는 이제 강화학습이 결국 MDP를 푸는 문제니까 MD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그래서 MDP 이전에 뭐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그러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MDP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었죠. 지난 강의에서는 MDP를 알 때, 그러니까 MDP를 안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모델을 다 아는 거예요. 환경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해주는 게 환경이고, 또 리워드 주는 거.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리워드 함수를 둘 다 알 때, 그걸 알 때 이제 정해진 폴리시가 있으면은 그 폴리시를 어떻게 평가할지랑 점점 더 나은 폴리시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거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론으로 뭐 강화학습에 그 MDP를 알 때 문제 푸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MDP를 알 때에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뭐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으로 뭔가 루프를 돌면서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 오늘부터 진행될 내용은 모델 프리예요. 모델 프리. 그러니까 MDP를 몰라. 근데 MDP를 모르는데 일단 환경이 그냥 던져진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때 어떤 방식으로 프레딕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지, 이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딕션, 모델 프리 프레딕션을 다루고, 다음 강의에서는 모델 프리 컨트롤을 다룰 거고요. 참고로 프레딕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밸류를 학습하는 거고, 컨트롤은 더 나은 폴리시를 찾는 거예요. 프레딕션은 밸류 찾는 문제. 근데 밸류를 찾으려면 어떤 폴리시를 따라서 게임을 끝까지 했을 때 얻을 리턴의 기대값이니까 폴리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 프리 프레딕션 단원에서는 폴리시가 정해져 있을 때 끝날 때 리턴을 얼마 받을지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거를 방법론을 배울 겁니다. 궁금한 게 그 지난 시간에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뭐 프리를 했는데 MDP를 알 때라고 했었잖아요. MDP를 알 때는 그러면은 답이 딱 정해진 최적의 해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뭐 MDP를 알 때 프레딕션 문제랑 컨트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근데 프레딕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격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사방향으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애가 있을 때 여기 도달하기까지 몇 걸음을 가야 될까, 이런 게 결국에는 사방향으로 랜덤으로 움직이는 폴리시가 정해졌을 때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각 스테이트별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이런 프레딕션 문제를 푸는 게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여기까지 최적으로 가는지 그런 컨트롤 문제, 더 나은 폴리시를 찾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그거를 하면 이제 MDP를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민영님이 시청자를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럽트를 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를 미리 조금 더 그걸 해보자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모델을 알 때 MDP를 풀 때도 좀 복잡했잖아요. 무슨 이터레이티브하게 벨만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뭐 풀었었는데 모델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계속 문제 난이도가 점점 현실에 가깝도록 이렇게 아는 거를 모른다고 가정하면서 점점 진행돼요. 그래서 모델 프리는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내가 프레딕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밸류 펑션을 학습해야 되니까 언뜻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문제지만 오히려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방법론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몬테카를로, 줄여서 MC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는 Temporal Difference, 그래서 TD, 줄여서 TD. MC랑 TD를 배울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하지만 Environment를 모를 때 모델 프리 프리딕션을 풀 때 푸는 문제고 목적은 그거고 그때 MC랑 TD라는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이걸 배우면 끝나요 오늘은. 이걸 해도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최적은 사실 프리딕션에서는 최적이라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컨트롤은 폴리시를 찾는 거니까 네. 더 나은 폴리시를 찾아서 가는 게 가능한데 프리딕션 문제는 폴리시는 정해져 있고 맞고 아니고만 있는 거예요. 이 폴리시를 따랐을 때 밸류 펑션을 네. 찾는 거니까 네. 사실 그 밸류에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거기선 이제 최적이란 말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거는 이제 2강 내용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다 이해하신 분은 여기서 아 하실 텐데 이제 이 프레딕션은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케이션을 쓰는 거고요. 네. 최적을 찾는 컨트롤에서는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케이션이 쓰이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엔 다 벨만 이케이션 갖고 하는 건데 아, MC에는 벨만 이케이션이 안 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인트로덕션이니까 인트로덕션을 설명드리면 제가 방금 쭉 한 얘기가 여기 다시 나와요. 자, 지난 강의에서는 MDP를 알 때 그거를 푸는 거를 배웠었고요. 그래서 푼다는 건 뭐 프레딕션, 컨트롤 문제 둘 다를 배웠었죠. 컨트롤은 참고로 폴리시 이터레이션 뭐 이런 방법론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했다. 근데 이번 강의는 모델 프리 프레딕션을 할 거고 다음 강의는 모델 프리 컨트롤을 할 거고요. 모델 프리 프레딕션은 밸류 펑션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밸류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언노운 MDP에 대해서. 다음 강의는 unknown MDP에 대해서 value function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폴리시에 관련된 건 아닐 거예요. 폴리시에 관련된 거예요. value function 최적의 value를 찾으려면 네. 걔는 최적의 폴리시여야 하기 때문에 네. 예, 뭐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의미라. 네. 그럼 먼저 몬테카를로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MC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 MC라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싶은데 자 참고로 먼저 몬테카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머신러닝을 하든 통계학을 하든 몬테카를로란 단어가 나오면은 직접 구하기 어려운 거를 이제 empirical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계속 사건을 실행하면서 네. 나오는 실제 값들을 통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기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고 아 이렇네 이렇게 하고 배우는 거여서 우리 밸류 펑션은 몬테카를로 어떻게 배우냐. 자 폴리시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어요. 환경 안에서 이 폴리시를 따라서. 이 폴리시를 따라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이라 그러면 게임을 한 판, 두 판에서 천만 판을 해보는 거예요. 천만 판을 해보다 보면은 그럼 거기서 우리 결국에 밸류 펑션을 구해야 되잖아요. 밸류 펑션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 스테이트의 밸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로부터 게임을 끝날 때까지 얻을 리턴이 매번 다를 텐데 걔네들의 기대값이 얼마냐 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게임을 계속 끝까지 해보면서 나온 리턴들을 적어놨다가 걔네를 평균 내는 거예요. 그게 몬테카를로 기법이에요. 네, 저 지난 시간에 DP에서는 다 막 해보고 그런 건 없었네요. 그쵸. 지난 시간 DP와 이제 몬테카를로와 TD까지 다 비교하는 장이 네. 이번 렉처의 뒤쪽에서 나오니까 아,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뭐 끝까지 해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게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MC methods learn directly from episode of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직접 배운다 MC는.
MC는 모델 풀이다. 왜냐면 MDP의 트랜지션이랑 리워드 몰라도 그냥 하면 되니까 폴리시 따라서. 그리고 MC는 learn from complete episode.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끝나야 리턴이 정해지잖아요. 리턴은 정의가 뭐였냐면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얻은 리워드들의 큐뮬레이티브 썸이에요. 네.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야 리턴을 알 수 있고. 네. 그 리턴들을 평면을 낸 게 곧 밸류다. 그래서 MC uses the simplest possible idea. 그냥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죠, 생각해보면. 네.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리턴이 확정되니까. 네. 에피소딕 MDP.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는 MDP.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MC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계속 MDPR에서 돌고 이러면은 MC 기법을 네. 적용하기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기법입니다. 벌써 모델 프리 프리딕션 하나를 배운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수식을 이용해보면은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참고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프리딕션은 같은 말이에요. 목적은 V파일을 배우는 거예요. 에피소드들로부터. Return은 discounted reward의 total이고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또 뭘 기억하시냐면 value function은 return의 기대값이다. 이 return이 확률 변수예요. 왜냐면 매번 에피소드를 진행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return을 받을지 같은 policy를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2강에서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스튜던트 MDP에서 이렇게 뭐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이렇게 확률 따라 네. 매번 에피소드가 새로 뽑히고 그 에피소드마다 다른 리턴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리턴의 엠피리컬 민을 쓴다. 그러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해봐서 그 평균을 쓴다. 했던 말 동어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First visit 몬테카를로와 every visit 몬테카를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저희 지금 어떤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마다 칸이 하나씩 있는 뭐 어레이라고 봐도 좋아요. 스테이트 개수만큼 빈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씩 늘려주고 그 칸에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날 때 얻은 리턴을 그 칸에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에피소드에서 한 스테이트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 번 방문한 걸 다 방문으로 쳐주는 게 every visit이고 네. 처음 방문한 것만 쳐주는 게 first visit 몬테카를로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first visit 몬테카를로는 카운터가 그 에피소드에서 처음 방문할 때만 카운터를 올려주고요. 그때만 이제 또 리턴을 더해주고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내요. 그냥 그러면은 로 오브 라지 넘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결국 기대값이니까 n이 무한으로 가면은 vs는 v파이로 수렴을 합니다. every visit은 카운터를 스테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올려주는 것만 다를 뿐 똑같은 아이디어고요. 뭘 쓰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카운터를 올리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카운터를 올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밸류는 잘 보세요. 여기 n은 1을 더하고 s는 gt를 더한 다음에 v는 s를 n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잖아요. 이게 방문한 횟수분의 리턴의 합.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눌 때 네. 몇 번 방문했는지를 에피소드마다 한 번만 칠 수도 있고 한 에피소드에서 여러 번 방문하면은 카운터를 여러 번 올려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 스테이트가 변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테이트가 변해서 어떤 스테이트를 방문하면은 카운터를 하나 올려주고 게임을 끝까지 한 다음에 리턴을 하면 그 리턴도 또 그 스테이트에다 더해줘요. 근데 그 스테이트를 만약에 갔던 스테이트면은 퍼스트 비지에서는 카운터를 안 올려준다? 그렇죠. 네.
퍼스트 비즈에서는 네. 처음 방문한 것만 카운트를 올려주고 그때만 S를 더해주고 네. 아, 두 개가 무슨 그러니까 차이는 알겠는데 무슨 결과가 다를지는 와닿진 않아요. 결과는 예시. 같아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둘 다 V5S를 수렴하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뭐 아. 서로 다른 구현이 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만족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스테이트를 다 방문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둘 다요? 예, 우리 폴리시가 골고루 움직이는 애여서 모든 스테이트를 왜냐면 NS가 무한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스테이트는 아예 방문을 안 하면 NS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이제 전혀 이상한 밸류를 받고 있겠죠. 아,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우린 모든 스테이트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 네. 그쵸. 스테이트를 방문 안 했으면 거기는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통계치가 없죠. 그래서 이제 MC를 배웠어요. 그래서 MC로 예시를 한번 볼 거예요. 예시는 블랙잭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동안 나왔던 예시들 중에 그나마 제일 복잡한, 그러니까 제일 현실에 가까운 예시일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뭐 길찾기, 그리드월드에서 길찾기만 네. 했었는데. 자, 블랙잭의 룰은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선 내 카드를 먼저 두 장을 받고,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일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딜러랑 나랑 싸우는 거고 네. 딜러는 두 장 중에 한 장만 오픈을 하나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20일을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져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선 스테이트는 우리가 에이전트 스테이트는 잘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1강인가 2강에서 했었잖아요. 네. 스테이트는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내 카드의 합이에요. 네. 12에서 21 사이인데 왜냐면은 12보다 작은 카드를 두 장 받았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한 장을 더 받을 거예요. 그런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딜러가 어떤 카드를 보여주고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스테이트의 세 번째 요소는 내가 쓸 수 있는 에이스가 있는가. 에이스는 1로도 세매질 수 있고 11로도 세매질 수 있어요. 내가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개를 내 스테이트로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스테이트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스틱 트위스트 두 개예요. 그러니까 스틱은 더 안 받는 거고 트위스트는 한 장 더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리워드는 우리 룰에 따라 정해져요. 뭐 스틱일 때 내가 딜러보다 카드가 합이 더 크면 이기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죠. 트위스트 했을 땐 20일 넘으면 지는 거고 네. 그런 규칙입니다. 근데 이 규칙일 때 우리는 프리딕션 문제를 풀 거니까 폴리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폴리시가. 그래서 우리 폴리시는 뭐냐, 액션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스틱 트위스트. 그럼 폴리시는 어떤 스테이트에 어떤 액션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바보 같은 폴리시가 하나 있어요. 이 폴리시는 뭐냐면은 내 카드 합이 20 이상이면은 더 안 받을 거고 20 미만이면 무조건 더 받을 거야 라는 폴리시예요. 이 폴리시를 따라서 했을 때 내가 이길 그 내 스테이트에 따른 밸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몬테카를로로 구하는 슬라이드예요,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자, 윗그림은 내가 에이스가 있을 때의 스테이트들이고 아랫그림은 내가 에이스가 없을 때의 스테이트들이에요. 네. 스테이트가 3차원이어서 아래 X축은 딜러가 보여주는 카드 부분이고 Y축은 이제 내 썸이 12에서 21 사이에 어떤 값이냐. 네. 예를 들어 여기면은 딜러는 에이스를 갖고 있고 내 합은 뭐 15일 때의 밸류죠. 네. 그래서 만 에피소드 동안 몬테카를로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 면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내 이 폴리시를 따랐을 때의 밸류가. 근데 에이스가 있을 때는 좀 꾸불꾸불하죠. 만 번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아, 네. 이게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건데 이제 50만 번을 하면은 수렴을 쫙 하죠. 어떤 값들로. 그래서 내
밸류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폴리시를 따랐을 때 밸류는 이렇다. 그래서 내 플레이서 썸이 21에 가까울수록 밸류가 높아지죠, 보시면? 네. 뭐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꼬물꼬물한 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됐다는 게 꼬물꼬물한 거랑 학습이 안 된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50만 번 했을 때 평평하다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아직은 지금 수렴을 안 한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간단한 이 50만 번 시뮬레이션 컴퓨터 입장에서 네.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 이 게임에 한해서는요? 그쵸 그쵸. 블랙잭이란 건 정말 간단한 게임이니까 이렇게 빨리 이런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블랙잭을 하는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만드기는 좀 비교적 쉽겠네요, 알파고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이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만 한 거고 아, 네. 컨트롤 문제를 풀어야 이제 내가 블랙잭을 둘 수 있는 폴리시를 찾는 건데 네. 그건 5단원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밸류에이션만 했다. 예,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몬테카를로가 여러 번 해본 다음에 평균 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막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본질은 그건데 이제 평균을 조금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인크레멘탈 메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건 진짜 산수여서 그냥 간단히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에는 뭐 x1부터 xk까지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전까지의 평균과 이번 xk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μk-1 더하기 k분의 xk 빼기 μk-1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자 지금 우리 몬테카롤로를 잘 생각해보면 각 스테이트를 방문했을 때 평균값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 스테이트를 만 번 방문했으면은 숫자 만 개를 다 기록해뒀다 나중에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인크레멘탈 민을 쓰면은 저장 안 해두고 그냥 그때 새로운 값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교정해주면 된다. 인크레멘탈하게 교정해주면 된다. 네. 기억해둘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걸 좀 따르게 써보면은 이제 인크레멘탈하게 몬테카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네. 자, N은 뭐 카운터는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올려주는 건 똑같고요. 이제 V를 아까 인크레멘탈 민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V는 VST 그러니까 이전 값에다가 N분의 G 빼기 V를 넣어주죠.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은 자 이전 값이 있고 지금 나온 에러 텀이 있어요. 현재 나온 GT와 V의 차이가 에러잖아요. 그 에러만큼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N이 계속 작아지잖아요. n분의 1이니까 n이 네. 커지면 n분의 1은 작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알파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작은 값, 예를 들어 0.001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고정시킨 건 무슨 문제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오래된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n분의 1로 하면은 최신 기억들은 계속 점점 작은 만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정시키면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쓰이냐면은 non-stationary problem에서는 이게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non-stationary problem이란 뭐냐면 NDP가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있고 최신의 것들로만 구성하고 싶으면 이렇게 알파를 고정값으로 해주면 된다. 근데 이 식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따 TD에서 또 나와요. 이따 또 다시 나오는데 근데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전 V값이 있고 네. 아주 작은 만큼 알파는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러닝 레이트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만큼 이 에러를 업데이트 해준다. 에러를 네. 줄이도록 G 빼기 네. V를 예. 그럼 G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V 값이 매번 G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도록 V를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지금 MC를 다 배웠습니다. 오늘 모델 프리 프리딕션에서 MC를 다 배웠고 이제 TD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TD는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TD도 간단해요. 예.
왜 TD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도대체 TD는 어떻게 진행되나. TD는 똑같아요.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건데 뭐 모델 프리인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MDP에 대한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TD와 MC가 다른 점은 TD는 인컴플리트 에피소드로부터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아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TD는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TD updates a guest, tours a guest. 이게 TD에 대한 되게 좋은 설명이에요. TD를 이해하시면. 근데 guest로 guest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지금 한 마디도 모르실 텐데 우선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TD는 무슨 값으로 업데이트하냐? 무슨 값으로 업데이트하길래 에피소드가 안 끝나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 MC는 몬테카를로는 이 위의 식을 보시면은 위의 식이 보시면은 G 방향으로 V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TD는 뭐냐면은 R 플러스 감마 V 방향으로 V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플러스 감마 V ST 플러스 1을 TD 타겟이라고 그래요. TD 타겟.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좀 더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현재 스테이트 ST가 있잖아요. ST에서 앞으로 리워드를 얼마 받을지 예측하는 게 이제 밸류고 VST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스텝을 가봐요. 그럼 한 스텝을 가면 ST 플러스 1이 있잖아요. 한 스텝을 가보고 거기서 또 예측하는 예측치가 있죠. 앞으로 내가 끝날 때까지 밸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은 한 스텝을 더 가서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그 방향으로 V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실수로 중앙선을 넘었어요. 중앙선을 넘었는데 건너편에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요. 트럭이 반응속도가 좋아서 내 차를 슉 피해서 비껴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차선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럼 MC에 따르면은 나는 충돌을 안 했으니까 그 리워드를, 리워드를 못 받아요. 마이너스 1억을 못 받아요. 네. 근데 TD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한 순간 여기서의 내 스테이트를 보니까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죽진 않았어요 아직. 네. 그래서 방금 내가 왼쪽으로 한 액션을 해서 이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이 스테이트가 되게 안 좋구나를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추측으로. 네. 그러니까 한 스텝만큼 가서 그 스텝에서 추측을 하는 게 VST 플러스 1이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받은 리워드가 있겠죠. RT 플러스 1. 네. 그럼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T 플러스 1은 한 스텝 가서 내가 예측을 한 건데 그게 이전에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왜 정확하냐면 한 스텝만큼 어떤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으로 현재 VST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정답이잖아요. 위에 몬테카를로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그러니까 GT 자리에 TD 타겟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템포럴 디퍼런스냐? 그러니까 순간적인 차이, 한 스텝의 차이. 그 템포럴한 차이로 업데이트를 해서 TD 러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왜 게스 토월드 게스냐? 자, 지금 현재 게스잖아요, VST는. 네. 이거를 다른 게스로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 다른 게스는 한 스텝 더 가서의 게스거든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 조금 더 정확한 걸로 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TD. TD 타겟으로 V를 업데이트해서 R 플러스 감마 B가 TD 타겟이고 이 차이를 TD 에러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배운 게 네. 원태 MC잖아요. 네. 그러면은 MC보다 TD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여러 슬라이드에 거쳐서 다양한 방면에서 MC랑 TD를 비교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TD가 뭔지 직관적으로 감이 오셔야 되거든요. 오시나요? 그러니까 한 스텝 더 가서 예측한 걸로 현재 예측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 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예측치로 예측치를 업데이트하면 잘 봐봐요. 몬테카를로는 네. 정확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실현된 값으로. 네.
이건 내 예측치가 틀렸으면은 네. 이 틀린 방향으로 틀린 걸 업데이트하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걱정이? 예. 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닌가? 더 짧은 시간 안에 얘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더 적게 드는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뭐 업데이트야 똑같은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기 뭐 비용이 비슷하고 컴퓨테이션도. 근데 얘는 그걸 꼭 에피소드가 끝나야 되고 얘는 안 끝나도 되니까. 맞아요. 근데 끝나면은 그동안 방문했던 모든 스테이트를 예를 들어 1000개를 방문했으면 1000개 값을 업데이트하고 네. 얘도 똑같이 1000개 값을 업데이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냐의 차이지 뭐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물론 매번 할 수 있어요. 매 스텝마다. 그래서 자. 얘는 그러니까 예측으로 예측치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한 스텝만큼 현실이 반영돼서 네. 결과적으로는 계속 한 스텝만큼 조금씩 교정이 되어가요. 그 네. 현실이 네. 반영돼서 그래서 뭐 수렴한다 이런 것도 나중에 네. 정리로 나오고 우린 증명은 배우지 않지만 네. 우선 TD를 예시를 한번 드려드려 볼게요. 네. 네. 이거는 또 자동차 운전하는 예시인데 자 내가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서 그래서 뭐 리빙 오피스 오피스를 떠날 때 이게 세 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은 걸린 시간 실제로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앞으로 집 도착할 때까지 예측하라는 걸린 시간 그러니까 자 오피스를 떠나면서 아 내가 집 도착할 때까지 얼마쯤 걸리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시간 첫 번째는 실제 지난 시간 두 번째는 예측 시간 걸릴 때까지 남은 시간의 예측치 네. 마지막 줄은 이거 더한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오피스를 떠날 때는 아 지금은 바로 떠나는 시점이고 네. 앞으로 집까지 한 30분쯤 걸리겠지? 네. 이런 거고 차에 도착했는데 뭐 비가 와요. 네. 차에 도착할 때까지 5분이 걸리고 네. 아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앞으로 한 35분은 덜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예측치가 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가 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나서 앞으로 15분이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고 아, 이거는 네.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아, 네. 내비게이션에서 보면 도착 예정 시간이 조금씩 막 바뀌는 것 같은데요. 맞네. 그게 맞네. 도착 예정 시간이에요, 이거는. 네. 내비게이션에서 찍어주는 도착 예정 시간인데 사람이 그냥 예측하는 네. 예정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 네. 앞에는 이 스텝까지 왔을 때 걸린 실제 시간이고. 네. 그러면은 뒤로 갈수록 정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뒤로 갈수록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지금 6개가 있고 우리는 각 스테이트에서 걸릴 시간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value function이 앞으로 걸릴 시간을 예측하는 건데 자 MC랑 TD의 차이는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MC는 자 지금 각 스테이트별로 그 도착 예정 시간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걸린 시간 더하기 앞으로 얼만큼 걸릴지 근데 몬테카를로는 자 끝나고 났더니 43분이 걸렸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 각 스테이트들을 다 43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몬테카를로는 43분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스테이트에서 지금 그 스테이트에서 뭐지? 토탈 타임이 토탈 타임을 예측하는 그죠 토탈 타임을 예측하는 거니까 실제 내가 온 시간에다가 근데 결국엔 43분이 걸렸잖아요. 네. 여기 모든 그냥 거에 다 43분 다 43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는 거예요. 네네. 오케이. 예. 이거는 도착해야 알 수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43분이란 거는 그러니까 도착하고 네. 나서 아 43분이구나 하고 업데이트를 쭉 해주는 거고 네. TD는 자 매 스텝마다 내가 예측하는 시간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시간에 그 가는 동안 걸릴 시간 뭐 더하기 그 시간에서 예측치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TD는 그럼
전 슬라이드에서 전 슬라이드로 보면 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에서는 여기 네. 이걸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예, 예. 어. 얘에서는 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 스텝 더 가는데 실제 걸린 시간과 그게 R이고 거기서의 예정 시간은 이 두 번째 컬럼이고 그걸 더한 거니까 이거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TD예요. 이게 와닿는지 모르는데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MC와 TD를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앞으로 비교를 하는 슬라이드들이 쭉 나올 예정인데 먼저 장단점 첫 번째 슬라이드예요. TD는 파이널 아웃컴이 나오기 전에 학습을 할 수 있다. 그게 TD 장점이에요. 하지만 MC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리턴을 알게 되면은 그 리턴 갖고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TD는 컨티뉴잉 환경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넌 터미네이팅 환경 계속되는 환경이에요. 끝나는 스테이트가 없어. MC는 터미네이팅 환경에서만 학습을 할 수 있다.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TD가 좀 좋아 보이죠? 네. 하지만 뭐 꼭 그렇지 뭐 저는 좀 더 배워보면은 이제 바이어스 밸런스 트레이드 오프 관점에서도 MC랑 TD를 볼 수 있어요. 자 리턴 GT는 VPI의 unbiased estimate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리턴 GT는 네 이거 MC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GT는 그쵸 지금 GT 얘기예요.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e이 한국말로 불편 추정량인가? 뭐. 편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편향이 아니라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향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 네. 불편 추정량이 이건 근데 by definition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V파이는 GT의 기대값이 V파이 ST예요. 네. 그러니까 GT를 계속 샘플링을 하면은 결국엔 그 평균이 이 V파이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대값이. 아, 네. 틀림이 없다. 바이어스가 없다. GT는 unbiased estimate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근데 TD는 어떠냐? 자, TD 얘기를 하기 앞서 True TD 타겟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오라클이 있어서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V,Pi, ST 플러스 1의 실제 값을 알려주면은 R 플러스 감마 V,Pi는 unbiased estimate이에요. 지금 두 번째 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이 V,Pi를 알려주면은 네.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Pi, ST 플러스 1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네. 그건 unbiased예요. 왜냐? 벨만 이퀘이션이 이거를 보장해주는 애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고 V파이 ST 플러스 1의 실제 값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현재 추측치인 VST 플러스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는 바이어스드 돼 있어요. 바이어스드 에스티밋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번 한다고 V파이가 되리라 보장이 없는 거예요. 바이어스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어스 관점에서는 TD가 굉장히 안 좋죠. MC가 좋고. 네. 근데 하지만 밸런스 관점에서 보면은 TD 타겟은 밸런스가 훨씬 낮아요. 리턴보다. 밸런스가 낮. 밸런스가 뭐였죠? 밸런스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통계를 잘 아시면 좀 더 익숙하실 텐데. 분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산이에요. 근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 확률 변수는 자기의 베리언스가 있어요. 네. 베리언스는 정의는 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 걔네들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인데. 네.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 분포가 있으면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분포가 있으면 네. 넓게 퍼져 있는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수 있고 베리언스가 네. 큰 네. 이렇게 종 모양으로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베리언스가 작은 가우시안 분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베리언스가 큰 가우시안 분포를 상상해 보시면은 넓게 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베리언스가 막 천이에요. 천.
그럼 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면은 700이 첫 번째 샘플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샘플은 마이너스 1300이 나올 수 있고 네, 뭐 쉽게 표준 편차가 100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여러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값은 0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0을 학습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샘플은 700이고 두 번째 샘플은 마이너스 1300인 거예요. 네. 이게 variance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unbiased estimate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1억 번을 샘플링을 하면 결국에 평균을 내면 0일 거예요. 네. 이게 variance가 크고 bias가 없는 추정량이고 MC예요, 말하자면. 네. TD는 어떤 거냐? 자,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하는데 시그마가 1이에요, 1. 대신 평균이 0.5라고 생각해봐요. 0.5 주변에 모여있는 어떤 종을 상상해보시면은 첫 번째 샘플은 3, 두 번째 샘플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샘플은 2. 자, 얘네들의 평균을 내서 하면은 몇이 나오겠어요? 한, 잘 모르겠는데, 한 2.3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0을 찾아야 되는데 2.3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좀 빨리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쵸. 근데 방금 MC는 1300이랑 마이너스 700이 있었으면 평균 내면 250인가? 자, 답이 0인데 우린 250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적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베리언스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TD가 베리언스가 적어요. TD는 베리언스가 적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왜냐? 자, 리턴은 현재 스텝으로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랜덤한 상황들이 있겠어요. 일단 환경이 랜덤성을 제공해주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내 액션도 폴리시에 따라 스토캐스틱 폴리시라면 랜덤성이 있잖아요. 이 랜덤성과 랜덤성을 가지고 게임을 끝까지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계속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리언스가 큰데 자 TD는 한 스텝이죠. 한 스텝. 네. 한 스텝 사이의 랜덤성은 게임 끝날 때까지 있는 그 많은 랜덤 액션, 랜덤 트랜지션, 랜덤 리워드의 랜덤성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TD가 베리언스가 적고 바이어스드는 돼 있는 에스티메이시는 거예요. 훨씬 적어요? 뭐 그건 문제마다 달라서 제가 네. 아 근데 머치로라고 써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훨씬 적죠. 뭐 에피소드가 긴 에피소드들이라면 특히 더더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장단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MC는 베리언스가 크고 바이어스가 0이다. 그래서 뭐 수렴 성질이 좋고 good convergence property even with functional approximation 이거 중요한 말인데 우리 지금까지 다 테이블 룩업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테이블에 값을 기록해 놓는 방법으로 MC랑 TD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가 커지면 스테이트가 많아지면 테이블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function approximator가 들어오는데 그게 neural net이에요. 말하자면 딥러닝이에요. 네. 그건 이제 6강, 7강에서 나올 건데 자, function approximator 딥러닝을 써도 수렴 성질이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수렴 성질이 뭐였죠? 결국엔 수렴을 해야 돼요. 우리가 VPyS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을 잘한다. 뭐 이런 거. TD는 수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TD도 수렴하는데 이따 not always 네. with function approximator 항상 글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MC는 이니셜 밸류에 센시티브하지 않죠. 민감하지 않죠. 이니셜에 뭘 해놓든 우린 실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죠. MC는. 네. 근데 TD는 이제 반면에 베리언스가 작고 바이어스가 조금 있어서 MC보다 보통 더 효과적인데 참고로 TD0는 VPI에 수렴을 해요. TD0가 뭔지는 이따 나오는데 이니셜 밸류에 조금 센시티 민감해요. 왜냐면은 우리 이니셜 밸류를 이용해서 V를 또 업데이트 하니까 추측치를 이용해서 추측치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추측치가 처음에 잘 정해져 있으면 잘 수렴을 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실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바이어스가 있으면 does the algorithm even work? Even it's biased. 그러니까 이게 biased 있으면 이게 대관절 동작은 하는 알고리즘이냐?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되게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biased 있으면 틀린 값으로 수렴을 하도록 한다는 얘긴데 정답은 luckily yes. 다행히도 그렇다고 합니다. 동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증명은 안 해요. 지금 TD0가 V파일로 네. 수렴한다는 것도 증명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더 봐보면은 TD0 설명을 그때 하셨어요. 그건 이따 나올 거예요. 아, 네. 자, random walk example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스테이트가 ABCD가 있고 까만 네모는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술 취한 사람이 양방향으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폴리시가 있다고 해봐요. 그 폴리시를 이용해서 각각의 스테이트를 평가하고 싶은데 A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0이고 E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리워드 1을 받아요. 그러니까 ABCD에서 이쪽에 가까울수록 밸류가 높겠죠? 네. 그냥 추측컨대. 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는 에피소드를 0번 학습시켰을 때 다 0점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놓은 거고 TD 방법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지났을 때,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지났을 때, 그래서 100번째 에피소드가 지나면 거의 트루 밸류에 수렴을 하죠. 아, 네. 네, 실제로 수렴한다 보여주는 거고 이 다음 장에서는 MC랑 TD를 비교하는 건데 자, 여러 알파에 대해서 지금 알파 값이 있었잖아요. 아까 인크리멘탈 민 할 때 알파 값이 나왔었는데 뭐 0.01, 0.02 뭐 이런 여러 알파 값에 대해서 MC를 여러 번 그리고 TD를 여러 번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은 무슨 의미냐?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그러니까 실제 우리 밸류를 아니까 그 밸류와 얘가 추정한 밸류 사이의 차이를 RMS라는 지표로 구한 거예요. 각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그 차이를 평균을 낸 거예요, 이거는. 네. 뭐 제곱 평균, 제곱근 어,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 에러가 점점 줄어들죠. 네. 근데 이제 MC는 완만히 줄어들고 TD는 알파에 따라 뭐 완만히 줄어들기도 하고 줄어들도 다시 늘어나기도 하죠. 아. 다시 늘어나는 건 알파가 너무 커서예요, 이거는. 너무 커서 계속 이렇게 오실레이트 진동하는 거예요, 실제 값에서. 예, 그래서 뭐 이런 TD와 MC의 예시를 받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TD와, 우리 오늘 TD랑 MC만 죽어라 계속 보죠. 또 다른 관점에서 TD랑 MC를 볼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좀 제한적인 환경이어서 에피소드를 무한 번 뽑아낼 수 있으면, 샘플링할 수 있으면 MC랑 TD가 수렴함을 알고 있어요. 네. V파이어 수렴한다. 근데 만일 K-gay 제한된 에피소드만 있다고 해봐요. 네. K-gay. 그때 MC랑 TD가 같은 곳에 수렴을 할까? 수렴은 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지금 이거 안 하다 의시죠? 네, 다시.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무한 번 뽑아내면은 V5S로 수렴을 하잖아요. 네. TD0랑 MC랑. 네. 근데 에피소드를 무한 번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우리가 딱 K-gay 에피소드만 갖고 있다고 해봐요. 네. 이때 MC랑 TD는 어떤 밸류에 수렴을 할까? 같은 값에 수렴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스테이트는 A랑 B 두 개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8개의 에피소드를 예시로 든 거예요. 그래서 A 스테이트 시작해서 리워드 0을 받고 B로 간 다음에 리워드 0을 받고 끝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B에서 시작해서 리워드 1을 받고 끝난 거. 네. 마지막 에피소드는 B에서 시작해서 리워드 0을 받고 끝난 거. 네. 뭐 규칙을 뭐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 없죠. 모델 프리니까 우리 네. 모델을 모르는 거예요. A에서 B로 어떻게 넘겨주는지 B에서 리워드 몇을 주는지 우리는 모델 프리여서 이걸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냥 경험들만 있는 거예요. 아, 네. 이 경험들만 있으면 우리는 MC랑 TD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Directly learn from 에피소드니까 MC랑 TD는. 네. 직접적으로 에피소드부터 배우는 일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민영님. B는 몇일 것 같아요, 일단? VB요? 예. 뭐 대충 1에 가까운 값이니까요. 0. 뭐 한 뭐 7, 8? 8개 중에 6개가 1이고 2개가 0이니까 4분의 3으로 1이죠. 네. 0.75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0.75다. 그러면 A의 밸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의 밸류 사실 A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A의 밸류. A 밸류 여기서는 0 아니에요? 0이다? 아 잠깐만요. B로 또 가서도 0이니까 0 아니에요? A를 0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어 MC랑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런 경험이 있을 때 A의 밸류는 몇이 돼야 합당하다고 보세요. 너무 그게 다 적은데요 사례가. 적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0, 너무 0으로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한 0.1. 0.1은 뭐야? 0은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우리는 아, 네. 우리가 안 본 거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0.1이 0보다 나은 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댈 수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인간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답변은 아래 B1인 게 없어도 0.1이라고 하실 거예요. 비일인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민영님 답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1, 이거 비일도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다 0인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어쨌든 뭔가 A에서 뭐 무시기를 해서 B로 가가지고 1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밸류 펑션을 만드는 거죠. 예 지금 뭐 민영님이 대충 어렴풋이 감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는 이 예시들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MDP를 추측할 수 있어요. 아 추측을 했구나. 네 자 이게 말이 되는 게 A에서는 무조건 B로 가죠. 네 A에서 B를 안 간 에피소드는 한 개도 없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100% B로 가요. 네 그땐 리워드 0을 받고 B에서는 75% 확률로는 리워드 1을 받고 끝나고 네. 25% 확률로는 리워드 0을 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오른쪽 네. 그림과 같은 MDP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은 MC랑 TD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MC를 이용해서 VA를 학습하면은 네. VA는 0이에요. 왜냐? A를 방문한 것들을 한 번 그때 밸류 리턴 0 그러면 0의 평균 0 네. 0이죠? 네 근데 TD를 이용해서 VA를 학습하잖아요? 네 0.75가 돼요. 왜냐면 TD는 어떻게 되냐? 먼저 리워드를 하나 받고 0 플러스 VB 네. B의 밸류로 A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VB가 0.75니까 VB가 0.75니까 TD 업데이트 이 식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그걸 계산하는 식인데 VA가 0.75가 돼요. 이 식 좀 복잡하면 이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선 B도 0.75고 A도 0.75인데 아까 MDP에서 100%니까 그게 그건 없는 거예요. 그 감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아 감마는 없다고 가정하고 감마는 1이라고 할게요. 아 네. 네. 그러면 0.75겠네요. V는 0.75가 되네요. 그러니까 MC에는 VA가 0이 되고 TD는 VA가 0.75가 돼요. 지금 이거는 무한하게 에피소드를 뽑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피소드가 몇 개 한정돼 있는 거예요. K기 네. 여기서 8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은 TD exploits Markov property MC does not exploit Markov property 그러니까 TD는 Markov property를 사용해서 밸류를 추측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마르코프 인바이러먼트에선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근데 MC는 마르코프 프로퍼티 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그냥 민스케일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애예요. 네. TD는 마르코프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애고 그래서 그게 다르다. TD랑 MC랑 이게 지금 세 번째 비교예요. 네. 세 번째 측면에서 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MC랑 TD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측면이 하나 남았는데 자 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MC를 진짜 이해하신 거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ST에서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가지가 존재해요. 여러 다양한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네. 이 액션을 해서 여기 도달할 수 있고 여기 도달할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다른 액션을 해서 왼쪽 나무로 갈 수도 있고 이걸 네. 트리처럼 이렇게 그리면은 네. MC는 어느 하나를 끝까지 해봐서 네. 이 값으로 얘의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애예요.
씨는. 네. 이걸 백업이라고 하고 몬테카를로 네. 백업이라고 해요. 네. 알파고에서 네. 쓰인 것과 비슷하죠. 네, 저 방금 그 말하려고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알파고 강의를 또 참고해 주세요. 알파고 논문 리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네. MCTS. 네. 어쨌든 몬테카를로 백업이고 TD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 스텝만 가보고 네. 여기서 그냥 추측을 해서 그걸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VST 플러스 1을 돌려서 네. 그걸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요. 부트스트래핑은 뭐 머신러닝의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는 말이거든요.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네. 여기서 쓰이는 거는 이제 끝까지 안 해보고 추측치로 추측치를 업데이트하는 걸 부트스트래핑이라 해요.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이 쓰이죠. 네. 여기서 그냥 추측을 해버린 다음에 그걸 업데이트를 하죠. 네. 이 그림 이해돼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한 DP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하지 않아요. 뭐 하나를 끝까지 해보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칸에 대해서 그 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한 스텝 가보고 그 칸에 적혀있는 밸류를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스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끝까지 안 가요, 이거는. 네.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한 칸을 더 가가지고 네. 그거를 기반 바탕으로 해서 뭐 얘를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식으로 두 번 가는 것도 TD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TD0가 뭐냐 했었잖아요. 네. 한 칸만 가고 해볼 수도 있고. 네. 두 칸만 가고 해볼 수도 있고 네. N칸만 가고 해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걸 TD0 네. 그러니까 한 칸만 가보는 걸 TD0 네. 두 칸 가보는 걸 TD1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 좀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는 DP 있잖아요. DP 보시면 DP.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위에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또 DP를 이용해서 뭐 얘를 업데이트하고 뭐 약간 하이브리드로 쓸 수도 있어요. 못하죠. 왜냐? 왜냐? 아니야, 할 수 MDP를 알 때는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MDP를 알 때는 무조건 할 수 있고 MDP 모를 때는 DP가 아예 안 되겠죠? 되나? MDP를 모르면은 DP를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어느 스테이트들이 존재하는지 다 모르니까 못해요. 네. MDP를 모를 땐 못해요. MDP를 알 때는 이런 하이브리드도 할 수 있다. MDP를 알면은 하이브리드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항상 그렇듯 그렇지 뭐죠? 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과 샘플링 관점에서 이제 설명한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트스트래핑은 추측치로 추측치를 업데이트하는 거라 업데이트에 이제 에스티밋이 포함이 돼요. 추측치가 포함이 돼요. 그 샘플링은 모든 풀스윕을 안 하고 이제 하나에 대해서 샘플을 갖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관점에서 보면은 MC는 부트스트래핑을 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MC는 끝까지 가보니까. 근데 DP랑 TD는 뭐 한 스텝만 가고 멈추니까 부트스트래핑을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뎁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샘플링은 뎁스가 아니라 이제 위츠, 이제 너비 관점에서 본 건데 모든 너비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본 샘플들을 갖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샘플링이라 하고 MC랑 TD는 샘플링을 하죠. 왜냐면은 MC는 뭐 끝까지 하든 TD는 한 스텝만 하든 이 했던 거를 갖고 해보는 거니까. 근데 DP는 거기서 가능한 모든 액션들을 이제 다 해보니까 샘플링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보면은 요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RL의 통합 적인 뷰예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뷰 오브 RL. 우리 RL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강화학습이요? 강화학습을 하는 건데 자 부트스트래핑을 하냐가 한 축이고 이제 샘플링을 하냐가 한 축이에요. 네. 그래서 MC는 부트스트래핑은 안 하고 그러니까 딥 백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샘플링은 해요. 네. 샘플 백업이라고 끝까지 가니까 딥한 느낌인데요. 그쵸. 부트스트래핑을 안 하고 끝까지 가서 딥 백업이에요.
네. TD는 쉘로우 백업이에요. 네. 부트스핑을 하고. 네. 그리고 샘플도 쓰니까 샘플 백업이에요. 얘는 그냥 진짜 간단한 애겠죠. 딱 봐도. 네. 네. DP는 풀 백업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안 하고 모든 액션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들을 다 해서 하니까. 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하니까 쉘로우 백업이에요. 네. 마지막 익서스티브 서치는 이거는 러닝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도 가보고 풀 백업도 해봐서 다 모든 트리를 다 만든 다음에 찾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 방법이라 하기 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치. 그러니까 익서스티브 서치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다 해보는 방법 이런 게 있다. 이 그림을 이해하셨으면은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겁니다. 오늘 스터디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이걸 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델을 알 때고 아, 네. 모델을 아니까 풀 백업이 가능한 거. 모델이 불가능할 때는 샘플 TD랑 MC가 있다. 샘플 백업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샘플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에이전트가 폴리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 샘플링이죠. 네. 에피소드를 샘플링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 MC랑 TD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TD를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스터디는 마칠 예정입니다. 네. TD의 variant, 그러니까 TD의 변형들인데 방금 잠깐 나왔었지만 한 스텝만 가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현실을 두 스텝만큼 반영한 다음에 여기서 부스트 스트래핑을 할 수도 있어요.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TD, N스텝까지 강하고 이 N이 무한으로 가면 그게 뭔 MC죠, 결국엔. 아, 그러니까 MC와 TD0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중간 정도를 썼을 때는 네. 아마 기대 효과도 중간 정도인가요? 그렇죠. 중간 정도를 쓰는 것도 이제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N스텝 리턴이라고 말할게요, 이제부터. N스텝 리턴을 쓸 수 있어요. 네. N은 1인 게 TD, N이 무한인 게 MC고 N스텝 리턴은 이렇게 정의되겠죠. 식으로는 자 N만큼은 그냥 리워드를 넣고 네. ST 플러스 N에서는 추측치를 넣고 네. VE를 넣고 네. 그걸 한 게 N스텝 리턴이고 그거가 여기 정답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자리에서 현재 V를 뺀 게 N스텝 TD 에러. 네. 아까는 TD 에러라고 했었는데 N스텝 TD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면 똑같이 한다. N스텝 TD 러닝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차이를 보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계속 나오겠다. 우리 장면에 그러니까 네. 내가 오디오랑 맞물려서 하면 안 되겠네. 오디오랑 맞물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 말은 들어봐야 되는데 내 팔이 흔드는 장면은 나오면 안 되잖아. 나도 될 것 같은데 조그맣게 나 들어갈 거니까 슬라이드 바뀌는 걸 보겠지. 그럴까? 아 그냥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잘랐으면 좋겠어서. 아니야 들어가도 돼. 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될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TD1부터 TD1000까지 성능을 비교한 거예요. 똑같이 Y축은 RMS 에러고 그 X축은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한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그래프는 온라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오프라인인데 이건 뭐냐면은 온라인은 움직이는 도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움직이는 애고 오프라인은 끝나고 업데이트하는 애인데 그거는 뭐 잘 모르셔도 될 거예요. 위에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은 이거예요. 디테일은 뭐 모르셔도 되고 네. 자, 그래프가 아래로 갈수록 좋은 애인데 네. 지금 보면 1이 제일 좋지도 않고 1000이 제일 좋지도 않아요. 보면 3이랑 5가 TD 3스텝 TD랑 5스텝 TD가 좋죠. 네. 그러니까 TD0와 MC 사이에 스윗스팟이 있다. 달콤한 구간이 있다. 네. 이거는 실버님이 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잘 정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그 MC가 된다면서요? 커지면 MC가 돼요. 그럼 MC가 더 안 좋다는 뜻이에요? MC가 여기선 지금 안 좋아요. 여기선 안 좋은데 뭐 항상 안 좋은 건 아니고 여기선 왜 안 좋냐면은 자 에피소드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RMS error averaged over first 10 에피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습이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얼마 안 됐다 보니까 MC가 하는 리턴을 업데이트하는데 리턴은 너무 variance가 큰 거죠. 네.
값 10개 갖고 평균 내는 거니까 말하자면. 네. 그래서 여기선 지금 MC가 안 좋은 상황인데. 아, 네. 뭐 꼭 거의 TD를 쓰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잡종, 변종, 혼종인데. 네. 뭐 그러면 2스텝이랑 4스텝 있다 해봐요. 네. 그러면 각각만 써야 되냐? 그 둘을 평균 낸 거를 정답으로 쓰면 안 되냐? 네. 써도 돼요. 네. 쓴 걸 평균 내도 되고. 네. 심지어는 네. TD1부터 아니 그 TD0부터 MC까지 모든 거를 다 평균 내도 돼요. 아, 네. 모든 걸 다 평균 내야 되는데 이거를 TD 람다라 그래요. 참고로 TD 람다는 논문에서도 꽤 쓰이는, 그러니까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네. 많이 쓰이는 애들이에요. 최신 어떤 논문을 봐도 아 여기선 TD 람다를 썼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당연하지만 TD랑 MC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네. 논문에서 당연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TD 람다도 가능하다. 근데 람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거를 다 더하는데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릭 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엔 1- 람다를 곱하고 자 1- 람다는 다 곱해져 있는데 거기 람다가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1- 람다에 람다, 1- 람다에 람다 2승 식으로 하면 이렇게 1- 람다 곱해지고 람다의 n승이 n스텝 리턴에 네. 곱해지는 건데 이런 식을 왜 하냐? 이거 다 더하면 1이에요. 람다가 0에서 1 사이 그런 값이면은 이 무한 급수를 더하면 1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중치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TD0에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람다가 0에서 1 사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람다가 계속 곱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MC로 갈수록 가중치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자, 지금 TD 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TD 람다는 forward view TD 람다와 backward view TD 람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먼저 forward view TD 람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forward view TD 람다라고 왜 forward view냐면은 내 미래를 보는 거니까 backward view는 내 과거를 보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GT 람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이거를 네. 정답 자리에 넣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자, 시간 T가 갈수록 가중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오메트릭하게 왜 지오메트릭 민을 쓰냐?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 평균 내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대요. 계산적으로 이게 편하대요. 왜냐면 지오메트릭 민을 쓰면은 메모리레스하게 학습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 거를 저장해놓지 않고 그냥 네. 우리 인크레멘탈 민 하듯이 네. 그냥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TD0와 같은 계산 비용으로 TD 람다를 계산할 수 있대요. 아, 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 forward view TD 람다는 내가 현재 ST에 있는데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거의 단점은 MC랑 똑같이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TD 무한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게임이 끝나야 나오는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MP2가 끝나야만 하실 테니까 TD0의 장점이 없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TD 람다의 백월드 뷰인데 이건 뭐냐? TD0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네. TD 람다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forward view TD 람다를 하나만 더 얘기하면 람다 값에 따라 좀 더 다르다. 아까 여러 가지를 다 섞으려고 한 번에 섞으려고 한 건데 여기선 또 람다를 정해줘야 되는 게 아이러니죠. 하여튼 람다는 0.9가 여기선 좋은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월드 뷰 TD 람다를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내 스텝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컴플리트 시퀀스가 아니어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TD0의 장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느냐 Eligibility Trace라는 게 나와요. 이게 약간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 Eligibility는 우리나라 말로 적격, 뭐 적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사건에. 네. 그래서
책임이 큰 애한테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엘리자베트 트레이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종이 세 번 울리고 전구가 한 번 켜지고 전기 충격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 전기 충격은 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전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 그리고 종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프리퀀시 휴리스틱이랑 리센스 휴리스틱이 뭐냐면은 책임감을 나누는 기준인가 보네요. 그쵸. 책임을 일단 첫째 많이 일어난 애한테 많이 물어야 된다. 둘째 최근에 일어난 애한테 크게 물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이제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아래 그림이 딱 그거예요. 어떤 스테이트별로 이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 값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자, 그 스테이트를 방문하면은 1을 올려줘요. 네. 그리고 안 방문할 때마다 감마만큼 계속 줄여요. 뭐 예를 들어 0.9 줄여. 근데 또 방문하면 또 올려줘. 또 안 받으면 0.9 줄이고 방문할 때 올려주고 방문할 때 올려주고 그다음 또 계속 안 방문하니까 계속 줄어들죠. 아 그래서 두 개를 합쳤다는 거구나. 합친 거예요. 이 값만 보면 돼 그냥. 네. 방문하면 1 올려주고 네. 안 방문할 때마다 계속 0.9 줄여줘. 네. 그럼 방문할 때마다 커질 거고 최근에 방문했을수록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을 계속 축적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값만. 이 값은 하나예요. 각 시점별로 하나거든요. 이 시점엔 이 값이고 이 시점엔 이 값이고. 네. 이 값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걸 eligibility trace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식으로 하면 이 식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식으로 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방문할 때마다 1을 더해줘라. 네. 아니면은 감마를 곱해서 계속 줄여줘라. 네. 이게 st가 s일 때 1이고 아닐 때 0인 어떤 함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안 방문하면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eligibility trace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 값을 ETS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 T일 때 S에 대한 eligibility trace 값. 그러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냐? 자, value를 매번 업데이트 하는데 이 델타 값 TD 에러 값은 TD 제로 거를 그대로 쓰고 거기다가 알파 곱하는 건 똑같고 뒤에 eligibility trace를 곱한 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의 책임 소재가 얼마나 큰지를 기록해두는 어떤 팔로우업하는 어떤 값이 있어서 그 네. 값을 곱해서 그것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면 네. 이거 왜 하나 싶잖아요 지금. 네. 이걸 해주면은 이게 TD 람다랑 동등해야 돼요. 동등하다.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간단한 휴리스틱이 TD 람다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거는 장점이 뭐냐? 내 과거에서 책임 소재를 계속 기록해 놓으면서 오기 때문에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백월드 뷰 TD 람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것만 쓰면 돼서 TD 람다 쓸 때는 백월드 뷰 TD 람다를 쓰는 거 같아요 거의.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람다는 0으로 하면은 이제 보시면 아까 eligibility trace 구할 때 람다 값을 정해줬어야 됐잖아요. 네. TD 람다에서 람다 값을 갖다 달았는데 람다를 0으로 하면은 그게 곧 TD 제로와 동등하고요. 네. 뭐 이건 수식을 그냥 보시면 간단히. 그리고 람다를 1로 하면 또 MC와 같다. 네. 그리고 여기 theorem으로 나오죠. The sum of offline updates is identical for forward view and backward view TD 람다. TD 람다는 backward view랑 forward view랑 같다. 오프라인을 업데이트하면. 네. 최근에 뭐 온라인에서도 같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끝났고요. 네. 저희 스터디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environment를 모를 때, 그러니까 환경을 모를 때. 그 말은 환경의 트랜지션도 모르고 환경의 리워드 함수도 모를 때 모델 프리 프레딕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모델 프리가 인바이런먼트를 모를 때라는 뜻이고 프레딕션 문제는 폴리시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문제죠. 평가하는 네. 거.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 네. 어떻게 구하냐? MC랑 TD 방법이 있었고 네. MC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얻은 리턴들을
이용해서 그냥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고 TD는 한 스텝치의 그 현실분을 반영해서 밸류 펑션을 밸류 펑션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이죠. 네. 그래서 그걸 부트스트래핑이라 했었고 그래서 여러 뭐 MC랑 TD가 있고 지난번에 배운 DP와도 비교를 했었고 TD에는 TD 1 스텝, TD 2 스텝 뭐 이런 게 있고 TD 람다가 있고 TD 람다는 백월드 뷰와 포월드 뷰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배웠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4강 내용은 다 스터디가 네. 끝났고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예. 오프라인 업데이트, 온라인 업데이트 차이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안 나왔는데 지금 강의에. 아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아직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은 학습하면서 걔가 네.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에서. 네. 그러니까 한 스텝 끝나면 그걸로 학습해서 네. 그걸로 또 움직이고 네. 또 한 스텝 끝나면 한 스텝만큼 경험으로 또 네. 학습을 해서 또 움직이고 네. 이런 거고 오프라인은 다 움직인 다음에 학습하고 또 움직인 네. 다음에 다 에피소드 끝나면 학습하고 이런 식이에요. 아, 그래서 예, 오늘 4단원을 배웠고 이제 다음 렉처 5에서는 모델 프리인 상황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 현실 세계에서는 인바이먼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델 프리에서 컨트롤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폴리시를 찾고 최적의 밸류 펑션을 찾는 문제를 다음 5강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